이 시간에는 2022년도 제2회 통합기사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에 대한 기출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자, 1번 콘크리트의 탄성 변형에 대한 응력 손실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프리텐션 부지인지 포스트 텐션 부지인지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뭐 프리텐션 부지라면 뭐다 간단하게 N, A, F, C로서 이렇게 끝이 나죠. 그래서 이때 초기 긴장력 PI가 800kg가 되니까 다시 한번 쓰면 이때 단면은 그냥 총 단면적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PI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탄성 교습비가 유기되니까 유. 총 단면적 뭐다? 단면적이 20만 에. 20만 에. 자, 긴장력이 800kg, 10의 3승. 뭐 해서 해봤더니 24 메가파스칼.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패턴이죠, 이 문제는. 예. 그래서 포스트 텐션 문제가 왔을 때는 좀 쉽지 않게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예. 자, 그다음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이때 예, 뭐 도심 직선 배치죠. 예. 배치됐을 때 중앙 단면 하연에서 응력이 될 때, 김장약 P는 뭐, 예. 때, H분의 6의 M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편신 배치죠, 예. 편신 배치가 된 경우라면, 뭐, P는, 예. H 6M에다가 플러스 6의 2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직선 배치니까 뭐 이때 높이가 예, 500 되겠습니다. 0.5 6에다가 단순보의 예, 경간 8m인 단순보호자가 됐죠. 오메가가 80, 40이 되니까 8번은 오메가를 제곱 예, 8번에 오메가의 L 제곱. 그래서 이 값을 뭐, 예, 계산해 봤더니 이 값이 얼마? 예, 3840.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고, 예, 그래서 요식에다가 데이터 대입해서 끝을 내는 문제. 정답이 예, 3840 되겠습니다. 뭐, 전형적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가 조금 이번 회차 문제에서 약간 뭐 어려운 문제에 속한 내용입니다. 3번 어떤 것 보죠. 이렇게 됐을 때뭐 갑자기 중앙 단면에서 상인의 응력과 하인의 응력이 뭐 각각 이제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뭐이 상인의 응력과 예, 하인의 응력, 상염 기역, 하염 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때 뭐 예. 두 가지로 가보죠, 이때 뭐. 예, 응력 개념, 네. 예. 또는 균등 질보 개념. 되겠죠? 예. 김장력이 현재 여기에 김장력이 예. 3300이죠. 지관조가 하인에서 예. 여기에 힘 P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심에다가 이동시키고 그러면 뭐다 편심 모멘트 PE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동문 파종, 예. 오메가가, 예, 오메가가 27이 이렇게 있습니다. 되죠. 그리고, 이 단면에는 뭐가 있대? 긴장력, 도심 측하중 긴장력하고, 그 다음에 편심에 의한 편심 모멘트하고, 그 다음에 외력 오메가에 의한 휘 모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상연, 하연, 예. 압축은 플러스, 예. 그 다음에, 편심 모멘트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 이렇게 휘어지니까, 위가 인장, 아래가 압축, 예. 위가 인장, 마이너스 아래가 압축, 플러스 I분의 PEY. 그 다음에, 외력 오메가에 의해서 뭐다? 플러스 힘 모멘트니까, 예. 위가 압축 아래가 인장, 압축 플러스 인장 마이너스 I분의 MY. 그리고 어차피 뭐다 상연과 하연에 대한 문제들이니까, 예. 자, 이걸 뭐,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때 H분의 6의 P, E. 플러스 마이너스 H분의 6의 M으로 쓸수 있죠. 단면 계수의 Y를 분모로 내려버리면 어차피 상하연이니까 예. 6분의 BH 제곱인데 A 곱하기 H 공통인수라서 묶어내고 6을 올려버리고 됐죠. 예. 우리가 뭐 많이 하던 내용들이죠. 예. 자, 여기에다가 데이터 대입해서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데이터를 갖다가 예. 밀리로 환산해도 좋고, 예, 뭐, 그냥, 예, 미터로 해도 좋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예, 알아서, 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밀리로 할 거예요, 예. 폭이 55cm니까, 예, 550. 높이가 85cm인데, 예, 850분의 1. 김장량 P가, 예, 3300이죠, 예. 3000. 300이 되겠습니다. 예. 3300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 마이너스 플러스 예. H가 예. 856에다가 예. 주고 예. 김장력이 예. 3300이니까 3300에다가 10의 3승 편심 거리 E가 25cm입니까? 예. 25cm니까 예. 250mm 그 다음에 예. 850분의 6에다가 8분의 오메가 예, L 제곱이죠 예. L이 18m입니까? 18m L의 제곱 18m 제곱 그 다음에 단위 환산 10의 6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첫 번째 항을 계산하면은 이 값이 약 예, 7.06이 나오고, 이게 순서가 맞겠죠? 예. 두 번째가, 예, 마이너스 플러스, 예. 마이너스 플러스, 두 번째가, 12.45.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예, 16.51. 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는 상연이죠. 위는 합치니까, 예, 11. 12 메가파스칼 이런 상연 아래쪽은 하연입니다. 아래쪽을 다 합치니까 예, 3, 약 3로입니다. 예. 이런 이제 하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 되죠. 됐죠? 예. 자, 이거 치우겠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중 평행 개념이죠. 하중 평형 개념으로서 가겠습니다. 또는 뭐, 예. 등가 하중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예. 즉, 등분포 상향렬을 구해가지고, 예,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